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목사님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그죠? 돌려요. 그 정답이에요. 역사잖아요. 뭐 어떤 분은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려서 근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맞아. 우리 답은 알아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 왼뺨을 내어주는 일이 있는가? 이게 될 때, 아,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답만 외쳐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이런 정답은 다 외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한국교회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을 잃어요. 전하는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얘기라도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게 사실은 지금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저의 은사 되시는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암송학교 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신 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신데, 주위에 손해보고 주 안에 바보되자를 좀 확대해서 주위에 즐겨 손해보고 주 안에 기뻐 바보되자. 바보되고 손해보는 삶이 복음적 삶이다 늘 가르쳐 주시면서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최근에 이런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성도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그 경매 물건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눈물인데 타인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삼는 거 그거 복음적이지 않다. 적어도 교회가 손해를 보고 살지언정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교회여야 한다. 이런 사실 삶으로 묻어내려면요. 손해보면 돼요. 그리고 바보라는 소리 들으면 복음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가격이 착한 X플러스 뒤에 성도가 착한 엠마오 교회. 착하게 살자였습니다. 네. 착하게 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봐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저도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실천하는 거,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드러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눌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분인데 제 위에 앉아서 통회하는 자백이 회개가 내게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이분은 완벽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바울 사도의 생각도 들었고 이거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럼 그래서 수도 없이 실수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실수 많이 하니까 대신에 매일 회개는 좀 하고 살자. 어쩔 수 없이 죄를 져도 회개는 하자. 그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지는 작은 십자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지. 짓겠다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예를 들면 존중한다거나 그분이 문둥병자를 18해 동안 아팠던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존중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지고 살자. 그것만 좀 거기까지만. 네. 나머지는 잘 못해요.